안녕하세요. 저는 RFHIC 통신본부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보일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RFHIC에서 새롭게 개발한 4세대 및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드라이브 앰플리파이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SDM 시리즈의 파워 앰플리파이어 모듈입니다. 개발된 파워 앰플리파이어 모듈은 갤론 실리콘 카바이드 소자로 만들어져 있고 2스테이지 캐스케이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DM 시리즈는 기존 시스템에서 드라이브 스테이지가 사용하는 공간을 크게 감소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높은 파워 게인과 입출력이 50옴으로 매칭되어 있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개발되어 있어 시스템을 구성 시 드라이브 스테이지의 공간을 30% 이하로 감소시켜 공간 활용성 및 소형화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갠 소자의 효과적인 열 방출을 위해 개발된 RFHIC의 방열 솔루션을 통해 우수한 열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SDM 시리즈는 다양한 주파수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8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앰플리파이어 어플리케이션으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용 밴드 1, 밴드 3, 밴드 41 대역,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용 N77, N78 대역 제품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SDM 시리즈 중에 한 제품인 SDM36005-30H의 테스트 셋업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SDM은 우수한 방열 조건을 갖는 메탈 PCB 구조에 50옴 매칭에 필요한 정합 배로가 PP3G 에어 캐비티 패키지에 모두 구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라믹 트랜지스터 패키지를 적용하여 외부 정합 배로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경우 매우 적은 공간에 동일한 출력을 구현할 수 있으며 시스템 면적 감소를 통해 전체적인 시스템의 무게 감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SDM36005-30H는 3.4에서 3.8GHz 대역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파워 앰플리파이어 모듈입니다. 3W 전격 출력에서 35dB의 파워 게인과 14%의 이피션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신호인 5GNR 100MHz 1FA 시그널을 적용한 DPD 전후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된 DPD는 맥스 리니어사의 이밸류에이션 DPD 보드를 적용하여 검증하였습니다. SDM36005-30H의 전격 출력은 이동통신 40W 시스템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5dBm으로 측정하였습니다. 3.45GHz, 3.55GHz, 3.65GHz, 3.75GHz를 중심으로 하여 5GNR 100MHz 1FA를 측정한 결과로 보시는 바와 같이 ACP는 약 58에서 60dBc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시스템 40W급에 적용된 SDM36005-30H와 ID36416LD 트랜지스터의 연동 테스트 셋업을 보시겠습니다. SDM36005-30H는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EV 보드에 실장된 상태입니다. 오퍼레이팅 프리퀀시 3.4에서 3.8GHz, 전격 출력 56W, 파워 게인 14dB 이상, 이피션시 42%의 성능을 갖는 메인 스테이지용 세라믹 패키지인 ID36416LD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RFHIC에서 개발한 파워 앰플리파이어 모듈인 SDM36005-30H와 세라믹 패키지 ID36416LD를 연결하여 측정한 DPD 성능 결과입니다. 시스템 40W 출력을 기준으로 종단에서의 전격 출력은 47.5dBm으로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3.45GHz, 3.55GHz, 3.65GHz, 3.75GHz를 중심으로 하여 5GNR 100MHz 1FA를 측정한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ACP는 약 52에서 54dBc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대역 신호를 이용한 DPD 성능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GNR 100MHz, 2FA 300MHz 스페이싱 시그널을 이용한 DPD 성능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CP 성능은 51에서 52dBc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어 우수한 리니얼리티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바와 같이 RFHIC에서 개발한 SDM 시리즈는 이동통신 시스템인 TDD와 FDD 환경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몰셀 및 매시브 마이모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컨택트 포인트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RFHIC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